할렐루야. 아, 예. 오늘은 우리 최래기 자매님이 1등으로 아마 이렇게 준비하고 딱싹 이렇게 올라오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새벽기도 열심히도 다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청년부의 우리 서정 자매님이 계속 좀 들어오시네요. 화이팅! 화이팅! 고마워요. 우리 서정 자매님은 중국에서 태어난 우리 탈북인 2세 우리 청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근데 그, 저, 어머니가 아마 복송당하셨어. 그래서 아버지하고만 한국에 남아있는데, 오늘 서정 자매님 왔으니 여러분 이름 기억하시고 기억해 주세요. 예. 그런 탈북 학생들, 청년들 많아요. 한국에. 엄마랑 떨어져가지고, 가족이랑 떨어져가지고 오게 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이렇게 수요일 벌써 이번 주간도 중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기도 훈련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직접 선생님이 되어서 오늘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곳에 덮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덮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회개하지 못한 것 있으면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제가 올려드린 건 먼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자 우리의 마음 앞에요. 우리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기쁜 마음을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 눈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 날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 눈 씻기야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한 씻기어 있는가? 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 눈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 씻겨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것에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또 고백하기 원합니다. 딱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또 고백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더 할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이제 우찬송 오랜만에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주님 계신 천국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네, 우리 또 어저께 배운 거 잠깐 복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저께는 기도 훈련 두 번째에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1절에서 8절 보니까 어저께 배운 진리는 되게 간단하죠. 지금 제가 상당히 이제 간단간단하게 이제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저께 주신 그 비유에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 뭐죠?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낙심하지 말아라. 자, 한번 따라 할까요? 항상 기도하자. 낙심하지 말자. 네, 낙심하지.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도 않고 그러니 절대로 과부의 편에 서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반면에 또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반대죠.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무시당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이제 편들어주지 않는 부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의 자세가 어떠냐 봤더니 미리 포기하지 않았다. 미리 포기란 건 뭐죠? 지금 내 눈앞에 보는 상황에 봐서는 안 된다고 모든 사람이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봤자 소용없다. 또 그 사람의 마음에 그런 생각 들을 수도 있겠죠. 저 사람 뭐 예? 불의한 재판관이 돼가지고 도무지 공평하게 하질 않으니 우리 가난한 사람이 가봤자 나 같은 과부가 가봤자 안 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뭐 해봐야 되지도 않을까 뭐려고 해. 그러는데 이분은 미리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한 거에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도전을 해야 돼요. 미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렇죠? 하나님 손을 딱 잡고서 불가능은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도 예수님 믿고 이런 두 가지 말씀 꼭 선포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없던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전에 안 하고 싶었던 일도 하게 되고 못했던 일도 하게 되고 못하는 거 해야 되면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리고 끈질겼고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아우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너무 그냥 요새 말로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안 되겠어. 잠을 못 자겠고 피곤해가지고 못 살겠어. 아, 들어주고 말아야지. 안 그러면 항상 날 찾아와서 괴롭힐 거 아니야. 매일 와가지고 그냥 밤낮으로 그냥 가리지도 않고. 그러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 그렇게 불의한 못된 재판관도 저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예?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 아멘. 그 말씀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오래 참지 않으신다. 이 말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방관하지 않으신다. 네. 억울함이 많아요. 네. 어저께도 저하고 어떤 분 같이 상담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눈물이 뚝뚝뚝뚝뚝뚝 막 떨어져.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 원통해. 너무 속상해. 너무 화가 나.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응? 그래서 어저께 했던 이 말씀이 그분에게는 아주 100%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그냥 방관, 예?
오랫동안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건의 현장에서 그 억울한 상황에서 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때 심판하시고 해결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그거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병이 나는데 그걸 빨리 하나님한테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자꾸 원하고 그냥 분한 마음에 막 그냥 씩씩거리고 있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해결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도와 간구할 때 전제 조건 선행되는 거 꼭 필요한 게 뭐냐? 믿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꼭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할 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신다. 무슨 상?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 기도 훈련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은 조금 더 간단해요.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네, 이제 파워포인트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기도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그럼 한마디로 뭐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대답이 있겠죠. 기도가 뭐 하는 겁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기도가 뭐긴 뭡니까? 기도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어요. 뭐긴 뭡니까? 목사님 그거 모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게 기도하는 거죠. 예.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아주 쉬워요. 맞아요. 그 기도가 기도지 뭐겠어요? 예. 네. 조금 더 이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시편 34편 4절과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자, 여기서 잘 보면은 일단 4절 기도가 뭡니까? 뭐긴 뭡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간절히 무엇을 제가 부탁하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기도란 이런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막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기도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그렇죠?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 가다가 그냥 노숙자같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돌베개를 차고 베고 도망가는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야곱이 뭘 봤죠? 천사들이 예? 사드라 같은 걸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때 그게 뭐라고요?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쭉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쏟아놓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하면 거기다가 딱 또 담아가지고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그거를 가져다가 천사가 우리 분명히 배웠잖아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천사가 옆에서 힘을 돕더라. 그러니까 힘을 으쌰으쌰 응원도 하면서 뭘 했다 오늘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 그리고 또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 야곱이 본 게 바로 그 장면이에요.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응답을 이제 기도를 먼저 가지고 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야죠. 기도라는 것은 쌍방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해도 안 되고 하나님만 혼자 말씀하셔도 안 되고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말씀 한번 볼게요. 11절도 보면 아까
보여주신 거. 네, 11절도 보면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 이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요. 열심히 혼자 기도하고 떠들고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말씀, 성경 말씀이로다 뭔가 환경으로다 내 마음에 말씀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 그러니까 응답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고 하나님 응답 듣지 않고 가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내 말을 들으라. 기도했어? 그래,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려주는지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주는지 그게 응답이 돼. 들어야지.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리고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 기도했으니 됐어.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생각대로 들어. 아, 이거 하나의 응답이야. 마음대로 일을 처리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응? 기도는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야.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또 뭐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간단해요. 일단은 하나님 음성은 내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거에 대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면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 평안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또는 내가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쭉 읽으면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위 환경으로. 아, 이걸 어떻게 여기로 가, 저기로 가. 근데 갑자기 딱 여기가 문이 닫혀. 그리고 여기 한 군데밖에 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학교 같은 거 쳤을 때. 아, 시험에 다 떨어지고 여기 하나 붙었네. 그럼 여기 가야지. 기도하고 했는데 그 정도 뭐 가는 거예요. 그 학교가 설사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일단은 아멘 하고 일단 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환경에 대한 그런 인도. 때로는 아주, 아주 간혹.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는 진짜 막 사도 바울 같이 그냥 막 하늘에서 막 그냥 음성이 들고 막 이런 것들은 정말 정말 드문 일인데 그런 것들은 어느 때 나오냐면 성경에 보면은 정말 앞으로 내 앞에 큰 환난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서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할 때 아주 그냥 막 환상이나 막 그냥 음성을 듣게 크게 듣게도 하세요. 그거는 뭐 우리가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마음속의 음성으로 들리죠.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조용하게 마음속에서 들립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한 건 진짜 아주 생생하게 귀에 꽝 들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흔한 게 아니니까. 괜히 그런 음성 들으려고 하다가 환청을 듣게 돼요. 귀신이 주는 소리를 듣기 시작해. 예. 네. 진짜로. 그런 거 들으려다가 이게 막 쫓아다니다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제 주위에는 그런 음성 들은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근데 다 귀신이었어. 하나의 음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런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응답은 분명히 하나님 주시고 여러분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파워포인트도 한번 볼게요. 내용은 얼마 안 돼요. 자, 기도란 무엇인가? 그러면 지금 읽은 성경 말씀에 의존해서 보니 뭐라고요? 우리가 구할 때, 뭔가를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또 우리가 듣는 것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양쪽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듣지 않으면 말짱 헛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뭐냐? 결국 이걸 조금 이제 풀어서 나간다면 첫 번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다. 자, 신명기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잠깐 여기 멈출게요. 자,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예외 없이 빠짐없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그거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면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어느 나라에서 예? 기도한다고 그네들이 섬기는 신이 또는 우리 하나님이 걔네들한테 가까이 하느냐? 그런 민족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민족을 해서 선민이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 민족에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구약에 쭉 내려오는 그 계보에서 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첫 인간의 직손이다, 그냥 후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메시아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거죠. 자, 영적인 대화. 왜? 하나님한테 우리가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왜 영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시편 85편 8절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여기 뭐예요? 여기는 내가 들으리니.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화평. 내가 기도하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평안을 받아야 돼요. 막 기도하는데 내 마음은 계속 여전히 불안하고 화가 나고 이러면 아직 여러분 이게 다 기도 이게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로 여러분 기도 다 했다고 돌아다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 그 상달이 안 됐어요. 분노에 가득 찬 기도 말고 용서하는 기도 그리고 도움을 청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진정시켜주시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의 화평이 나한테 평강이 평화가 와야지 기도가 올라가고 이제 내려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기도는 올라가지도 못한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대화고 그다음에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볼게요. 부족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아멘. 자, 지혜가 특별히 부족하다 그럴 때는 뭐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열쇠인데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아, 우리 자식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도와줘야지. 하나님 마음을 내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 문을 딱 열어. 예? 그리고 천국 문을 확 열어요. 제가 하늘 문을 여소서 하잖아요.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기도가 지금 막혀있는 이런 것들 쫙 뚫고 아무리 중간에 공중권세 잡아 마귀와 악한 영들이 진을 치고 있어도 믿음의 기도는 그걸 쫙 뚫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의 문도 딱 열고요. 또 기도는 어떻게 한다? 열쇠인데 어떤 것을 또 열어준다고요?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거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죠. 전도도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예수님을 모시죠. 그때 뭐가 열쇠라고요? 나의 기도. 남을 위하는 기도는 중보기도.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람의 문도 열린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하고 말 안 듣는 사람하고 치고받고 말싸움하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더 악화될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 네, 그냥 기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벌지어다 하면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두드리는데 누구?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가 문을 딱 열면 내가 그한테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들어가서 같이 먹는다. 먹는다는 건 유대인들에게서 먹는다는 것은 교제한다. 대화한다. 예? 제 친하게 지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마음 문을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딱딱딱딱 계속 들기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그 이 노크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래가지고 마음속에서 우리 이 사람 귀까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지? 누가 나한테 지금 우리 집에 누가 왔지? 문 열어봤더니 예수님. 그 예수님 받아들일게 하려면 문 두드리는 소리가 커져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의 귀에. 그래서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뭐 이 텔레비나 라디오 볼륨 쫙 올리는 식으로 소리가 쫙 증폭되게 쫙 올리는 게 뭐라고요? 계속 기도를 미는 거예요. 기도 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마음문이 열려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서 힘을 보태면 우리 예수님이 막 두들기는데 그 소리가 커진다니까요. 아멘. 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기도 이거는 열쇠. 딱 문제 해결의 열쇠. 하늘의 문도 열어. 하나님 마음도 열어.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열고 환경에 물론 착 열 수 있는 거 기도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뭐냐면은 또 기도는 영적인 훈련이에요. 네, 영적인 훈련 말씀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해야지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건 뭐냐면요. 막 그냥 거룩한 척 폼을 잡고 목에 힘을 주고 종교인답게 행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란 것은 죄에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를 거룩이라 그래요. 죄와 상관이 없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게 성경책 딱 끼고 다니면서 어깨에 그냥 목에다 힘주고 바리새인들 같이 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나 좀 봐주세요. 이게 거룩이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서 내 생각과 말과 이 언행이 죄와 상관없이 죄로부터 계속 멀리 떨어져 있어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된다?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그게 기준이 돼서 나의 행동이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아 이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 배우죠. 하나님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지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나를 변화시키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멋있게 변화시켜 주시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이 협조를 해줘야 돼.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그렇게 노예같이 부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항상 선택권을 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저를 멋있게 변화시켜 주세요. 할 때 어떻게 한다? 기도해서 말씀드려야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해 주마 하고서 딱 응답이 내려와서 내가 점점 죄와 상관없는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특별히 새벽기도 그동안 꾸준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은 뒤돌아보시면 참 많이 변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정말 많이 변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그렇게 맨날 싸우고 그냥 물어뜯고 그냥 이랬던 내가 야 내가 옛날에 정말 싸움타게 그냥 승냥이 일이 늑대 같았는데 지금은 온순한 양이 됐다. 내가 옛날엔 참지 못했는데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우는 적이 없는데 남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완전히 이제 분리가 돼서 세상 사람 같이 안 살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대화를 아까 한다 그랬죠.
뭐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가족이지. 그러니까 화목한 가족이 되려면 오고 가고 으쌰으쌰 한맘 한뜻이 돼서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도구가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요, 이 불교의 스님들도요, 성경 있는 사람들 많아요. 예, 성경. 어떤 스님은 대충 아는 분이 목사님이고 그분 친구가 친한 친구가 스님이래요. 어디 저기 남쪽에 어디 사신대. 가끔 만나서 예수님 얘기도 하고 뭐 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나. 100번을 읽었대요. 그러는데도 예수님 안 믿어요. 지식적으로 너무 빠삭하게 아는 성경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 무슨 얘기가 있고. 하지만 예수님이 구세주로 안 믿겨지는 거예요. 참. 그러니 우리도 오늘도 문여부 집사에 오셨는데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야. 야, 나는 무슨 은혜로 내가 무슨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믿어지는 은혜가. 아멘? 하나님 말씀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분들은 너무 안타까운 게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구세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빠삭하게 알지만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 그 스님 저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예.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씀이 살아서 그분을 깨워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도로 소통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성경 말씀 볼까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 8절 중에 그냥 17절만 딱 그것만 할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 앞에는 뭐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랬어요. 아니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죠.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된다?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대표적인 우리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 팔아먹는다. 즉 뭐냐? 시험 들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 갖다 팔아먹어요. 아, 뭐 막 원장에는 막 뜨겁고 막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 같다니만 진짜 언제 예수님 다 팔아먹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 다 부인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기도가 벌써 떨어지잖아요. 그 말씀 보고도 힘들고 귀찮고 예배도 귀찮고 만사가 귀찮아. 예? 예배드리기도 싫고. 그러면 시험이 딱 와요. 시험이 와서 어떻게 한다? 마귀가 우리를 삼켜요. 삼켜. 그리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짜증나고 화날 일만 잔뜩 저질러놔요. 그게 우리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러면 때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예 멀리 멀리 더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마귀가 쓰는 전략 중에 제일 잘 먹히는 게 뭐냐?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서 기도를 안 하게 하는 거. 예. 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독교인들은 핍박받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어렵잖아요. 더 기도하고 더 울고 불고 하는 게 매달린다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나중에 작전을 바꿨어. 얘들아, 쫄개들한테 얘네들 다 가만히 놔둬. 돈도 잘 벌게 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내버려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점점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예, 우리 조용기 목사 맨날 하시는 말씀. 사람의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우면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등이 따뜻하고 밥을 잘 먹어서 배가 부르고 예, 뜨뜻하게 살만하면 예수님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먹는다고. 예,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죠. 예, 그러는 순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평안할 때는 뭐 하는 거죠? 기도를 비축하시라고. 기도를 많이, 평안할 때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감사, 많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힘을 저장해야 돼. 그래서 저축해놔야 돼. 그러다가 뻥 하고 어떤 시험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또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승진시키려고 딱 시험 테스트가 올 때 비축된 게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시험이 왔다는 것은 비상사태잖아요. 그럼 평소보다 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딱 왔을 때 흔들리질 않아. 왜? 힘이 있으니까 딱 예? 내공이 쌓였다 이런 말을 하는데 힘이 있기 때문에 갖다 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믿음이 있어. 그런데 그냥 평소에
일용할 양식만 꼬박꼬박 이제 먹고 기도를 많이 비춰가는 그냥 그때그때만 이렇게 조금 조금 넘어가는 사람들 있죠. 큰일이 뻥 터지면은 그냥 휙 넘어져요. 갑자기 사람이 충격이 확 오잖아요. 그럼 푹 쓰러지잖아요. 기도 딱 싸우는 게 없으면 공격에 팡 들어왔을 때 막아낼 힘이 없어요. 그냥 뒤로 넘어가는. 그러나 기도한 힘이 평소에 쌓이는 사람은 공격이 오면 딱 막아내죠. 막아내고 오히려 공격하죠. 총공격 전쟁이야. 그러면 가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한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그 다음에 기도는 또 무엇입니까? 기도는 기도 자체가 능력이에요. 기도는 능력이다. 한번 할까요? 기도는 능력이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무슨 능력? 일단은 하나님 능력을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통로가 기도예요. 아까 얘기했죠. 스님도 말씀을 읽어요. 근데 그분들이 안 하는 건 뭐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안 해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죄를 이기고 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을 받는다. 뭘로? 기도. 아멘. 세상에 성경책 읽는 사람 많고요. 신학서적 읽는 사람 많아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성경책 신학서 홍수. 그렇게 또 박사 또 뭐 학식 많은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지 말씀 좋은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기도에 능력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사님들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목사님들 예.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적어요. 근데 그 쉽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책 읽는 건 쉬워요. 책 읽는 거는 성경책. 여러분,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 뭐. 아까 그 스님 같이. 안 믿어도 읽는 거예요. 신문 읽듯이, 우리 무슨 소설책 읽듯이, 얼마든지 성경도 그렇게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믿으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기도 응답받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이 새벽에 일어나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신앙생활에 새벽 기도까지 매일 하는 사람들을 아주 우리가 그냥 최고의 수준으로 보는데 여러분은 벌써 아예 이번에 전도에서 온 분들은 오자마자 그냥 새벽 기도 끌려와가지고 첫 번째 첫 스타트를 새벽 기도 당연히 하는 걸로 배웠어. 그러니 얼마나 그 전도한 분에게 감사하세요. 새벽 기도 오라는 건 정말 이 수준 높은 데 오셨어 지금. 정말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다. 자,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다. 진짜 믿음이다. 네, 특별히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분들은 진짜 믿음이에요. 왜? 새벽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시편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정말 새벽 기도 통해서 많이 변화됐습니다. 맞아요. 새벽 기도 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중요하고 기본이죠. 그리고 근데 능력 받으려면 새벽에 기도하세요. 아멘? 왜? 첫 시간에 다른 거 다 잡생각 다 빼고 눈 뜨자마자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손을 딱 잡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해 주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 또는 사역은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일단은 섬기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죠. 근데 또 이렇게 사역을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건 싹 다 까먹고 사람만 계속 섬겨줘.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전도사님들 오래 한 사람들 보면 나중에 힘이 다 빠지고 에너지 소비 다 주고 이제 그게 나가 떨어지는 거 이제 쓰러지게 생겼어. 왜? 너무 사람들 막 이게 막 그냥 신방하고 뭐 말씀하고 막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는 지쳤어. 왜? 그 일 하다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 보고 내가 먼저 기도에 힘을 얻은 다음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정은 빡빡하지. 그러니까 막 바쁘다 보니 정말 해야 될 기도와 말씀을 놓쳤어. 그러고서는 나중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겹고 힘들고 못해먹히고 성도도 이제 얼굴만 보고 꼴보기 싫고 막 시험이 들고 막 그게 뭐다? 하나님 섬기기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기하고 사람 섬기기.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기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묵상. 묵상하며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선행.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이 앞서가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도 제대로 섬길 수 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넘겨주세요. 결론입니다. 당신은 기도하십니까?
아멘.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더 많이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는 능력이다. 따라하세요. 기도는 능력이다.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많은 능력이 확 오는 거죠. 여러분도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막 딱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다 그냥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막 병이 났고 막 귀신 들어서 이상한 짓 미친 짓 했던 사람이 귀신 나가 그랬대. 귀신 나가서 그냥 멀쩡하게 돌아오고. 이게 다 훌륭한 능력 아닙니까? 아멘. 제일 중요한 거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제일 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 올라가고 내려오고, 기도했으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기도는 능력이니까 이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어저께 했던 건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걱정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 올라가지도 않아요.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사가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기도만 딱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갔을 때 하나님께 딱 결제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이거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어저께 마찬가지로 우리 신덕영 자매님, 사실 자매님이라 하시면 연세가 70이 넘으셨대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앓으셨으니 지금 굉장히 몸이 사실은 아주 안 좋으신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덕영 자매님, 우리 후원해 주시는 신덕영 자매님,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어저께 그 이렇게 메시지를 보니까 뭐 며칠 사이에 3kg가 빠지셨다고요. 그리고 지금 막 식사하시면 막 다 이렇게 또 다시 막 토하시고 막 이러시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덕현 자매님, 연세도 있고 그러신데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하늘을 드린 후원자 오창화 대표님, 내일 이제 강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집중적으로 같이 또 기도합니다. 우리 팀장님, 실장님들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릴 때 보면은 정말 간절하게 팀원들에게, 같은 방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에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막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제가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한테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팀장님하고 실장님, 또 성도님들이, 박 목사님 우리에게 다 기도하니까 신장 이식수술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막 구구절절히 막 간절하게 써주셨는데 제가 막 감동해가지고 제가 눈물이 났다니까요. 너무 간절하게. 그래서 제가 박정기 목사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박정기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너무 감사해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탈북민들이 우리를 섬겨주고 이렇게 기도해 준다고 우리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빚진 자, 여러분 빚을 졌어. 그냥 빚을 갚아야 돼. 빚이란 건 어떻게 갚습니까? 저희도 여러분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죠? 섬기면서 저희도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이 시간도 쭉 한번 기도하는데, 우리 공통 기도 제목 항상 아시죠? 네, 하늘을 드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을 드림 위해 기도하고, 한국, 우리 중국, 또 미국, 특별히 박정기 목사님 건강 회복, 신장 이식 수술 이제 서류 지금 이제 준비를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빨리 비자 나와서 가서 검사 받고 수술까지 마무리 잘 되게. 근데 수술은 우리 행사 5월 29, 30 미국에 있는 그 굉장히 큰 행사에 다 마무리하고 지금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박정기 목사님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국가들 항상 이 기도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 진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 같이 해가지고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이렇게 내려도 본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 북한, 대한민국, 그리고 딱 옆에 우리 중국, 그렇죠? 일본. 그 옆에 위에 올라가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미국 땅, 이스라엘 땅. 딱, 뭐, 나머지 나라도 더 중요한데, 우리하고 아직 직결되어 있는, 요 나라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남한 선교사님들, 또 탈북민 도와주던 선교사님들 다 같이 있으니, 하나님 꼭 올해는 석방시켜 주십시오. 그분들 10년씩 북한 감옥에 갇혀 있답니다. 지금.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옥에 갇혀 있는 주의 종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거 계속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가족이, 내 식구들이 구원을 얻으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영어 공부하고 지금 또 한글 교육도 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머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여러분 또 흩어져 있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각자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 놓고 주여 일창하고, 우리 특별히 오창화 대표님, 신재경 자매님,
그래도 이제 송 목사님 이제 교재 쓰는 거 오늘까지 그리고 또 이번에 주말에 또 일정이 있는데 당연히 송 대표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같이 후원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청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먼저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신덕영 자매님 위해 기도합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셔서 몸이 약해지셨습니다. 하나님 그 증세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이 아버지 그 폐에 하나님 내려져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청화 대표님 이제 내일 강의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힘이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금식성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북한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많은 후원자님들 기억하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회원들 회원 우리 그리고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하늘을 누린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후원하는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우리 중국의 우리 팀장님 실장님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와 박정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준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또 박정기 목사님 신장 이식 수술 지금 이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빨리빨리 이 모든 수속이 될 수 있도록 거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빨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서 빨리 또 검사를 받고 우리 5월 말에 있는 행사 준비 마무리 잘하고 또 하나님 그 놀라운 행사를 통해서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술 일정이 잡히고 그 수술을 잘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박정희 목사나 저나 똑같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남들보다 더 배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하도록 부작용이 전혀 없고 후유증이 없고 이전보다 더 좋은 건강 상태를 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남북한의 문제 하나님 해결하시고 우리 한반도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 다 해방시켜주시고 하나님 석방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부모님 돌아오시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 아버지 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옥에 갇힌 자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튼튼하게 해주시고 혼란한 정부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안정되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아버지 지금 자꾸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지만 하나님 거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굳건하게 국방력을 키울 것입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한민국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중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안정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불안하지 않고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바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분증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있는 우리 중국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중국의 그 많은 14억이 넘는 인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이제 조금은 조금 주춤하는 상태지만 하나님 완전히 정전되게 하시고 이제 완전히 전쟁이 끝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울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일본 땅 우호국가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도와주는 우방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의 오래된 악연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손을 잡고 하신 아버지 일본 되게 하실 때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본 되게 하시고 일본을 위하여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죄종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국 땅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 힘차게 더 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이 타락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가장 민주주의 법치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법을 만든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창기 이민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모인 곳이 미국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수많은 선교사님들 전세계 배출이 된 미국 땅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데 지켜주시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미국 땅이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시고 올바로 세우셔서 우리 남북한 통일되는데 앞장서서 돕는 미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땅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시고 유대인들 축복하셔서 빨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 빨리빨리 수가 채워지게 하소서. 그래야지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데 그것이 속히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이스라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말세로 가면은 666포도 받게 되고 또 짐승도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여 적 그리스도가 여기 나타나는데 그때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통과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우리 공중재림 할 때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심판이 올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족의 믿고 예수 믿고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머리가 되게 하소서. 위에 있게 하소서.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다니엘 아버지 그리고 느헤미야 요셉 같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중국을 변화시키고 북한 땅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또 기도 제목 있는 분 이렇게 손 올려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아픈 곳을 대신해서 그곳에 본인의 몸에 나는 아프지 않지만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가슴에 또는 뭐 어디 어깨나 허리나 아픈데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천사가 와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딱 가지고 올라가고 주님은 응답을 치료하심을 내려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천사가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또 승인을 받고 응답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신유 우리 치유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는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아픈 곳 떠나가라. 아픈 곳 떠나가라. 통증 사라져라. 고통 사라져라. 치료받을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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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가 임할지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집어넣습니다. 일어나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 광선을 내려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소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원한을 풀어주소서. 속히 풀어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라. 해결될지어라. 기도는 응답받을지어라. 응답될지어다. 될지어다. 될지어다. 응답될지어라. 하나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놀라운 간증이 넘쳐날 걸 믿사오며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 다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사 캄반다리아 샨다라바 오란다라바 시탈라모로 코타라마 샨다라바 코산다라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용기 목사님께 들어주세요. 오라바사바야라바 캄바라 셰텔라바스 오란다라바 시키바로 산다라바 아바라다라바 산다라바 소칸다라바 사야라바 할렐루야 라바 삼바라다라 셰텔라바 세키바시 에벨레빌라 라사파란다라 셰텔라바 아바라사바라다라바 캄다라다라 셰텔라바 나마라바라 강다라다라 샤바라다라 바스